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8일 저녁 11시 30분입니다. 지금 사실 저도 지금 자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여기저기서 계속해가지고 일본의 지금 대지진의 어떤 위험을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해서 인포메이션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전투하게 저도 하나 좀 남겨야 될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결국은 그겁니다. 가고시마만 제가 여기 저도 저기 좀 전에 영상을 만들었었죠. 아까 가고시마만의 지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바라키 가고시마만과 여기 지금 이바라키의 계속되는 지진들이 이 간도 대지진, 관동 대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 가고시마, 그러니까 결국 이그 어디죠? 큐슈 쪽에 대지진이 날것 같다. 결국은 그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이 도쿄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이죠. 그 다음에 또 지금 태풍도 지금 물론 저기 그 뭐죠? 슈퍼 태풍 미린이 같은 경우는 지나갔지만 또 9호 태풍 루핏과에 오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어떤 글쎄요 좀 두려움이라든지 태풍이 몰려오니까 여러 가지로 좀뭐 겸사겸사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그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대지진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이렇게 특히 일본 분들 물론 이 방송을 제가 이제 일본어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좀할 거를 좀 힘들더라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일본 분들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그렇게 두려워하실 것보다는 명확하게 지금 현 상태가 정말로 대지진이 날수 있는 부분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 올림픽도 끝나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9호 태풍 루핏이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태풍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선상 강수대의 예측 그래가지고 또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일본 내 수많은 어떤 폭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예민하게 사실 지금 되게 예민한 곳에서 지진이 나긴 났어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맥슈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긴장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일본 분들한테 말씀을 물론, 이걸 또 제가 번역해가지고 일본어로 올리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글쎄요. 지금 보시면 저는 오히려 아까 사실 방송하다가 이게 좀 눈에 띄어서 저는 8월 7일 날 어제 9시 41분에, 여기 보시면은, 야마나시 동부와 이 후지산에서 지진이 난 것이 사실 저는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그때 언제죠? 6월 17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후지산에 지진이 나고 있죠. 저는 올해 야마나시와 후지산 사실 가고시마라든지 이바라키는 어쩔 수 없이 지진이 많이 나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오히려 저는 이 후지산 쪽에 지진이 더 걸렸습니다. 근데 뭐, 요 후지산 쪽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요. 야마나시라든지 후지산 폭발이라든지 야마나시 간도 도쿄 쪽, 도쿄 23구라든지 이쪽 의 대지진에 대해서는 수도 직하 지진 얘기는 지금 뭐 없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일본인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가고시마와 지금 이바라키, 결국 이거를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다급할수록 조금 한발 뒤로 물러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시고 일본인 분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민분들 역시도 일본인 분들이 지금 당황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같이 막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인 분들이 굉장히 지금 지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같이 부화내동하지 마시고 물론 걱정은 되시겠죠. 여기 보시면은 또 사실은 이게 그 대만 부근에서의 6.2, 그 다음에 또 대만 그 다음에 대만 또 부근 또 5.6.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면서 요나쿠니죠. 불안하긴 불안하시겠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현 시점에서의 지진의 상황을 보고서
저는 데이터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일본인 분들도 잘 아시는 데이터, USGS를 보겠습니다. USGS를 보시면은, 물론 지금 USGS 상을 봤을 때 사실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이것도 불안한데, 저는 근데 이렇게 봤어요. 한번. 사우스 샌드위치 아일랜드 지역의 지금 규모,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사우스 샌드위치의 지금 4.7의 지진. 저는 사우스 샌드위치를 놓고 봤어요. 그냥 일본 단독으로 보지 않고. 그럼 사우스 샌드위치 지진이 과거에 1929년도, 왜 29년을 봤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어디죠? 저기 어디야? 관동 대지진, 간또 대지진이 1923년 9월 1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3년 이후에,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난지 지금 10년 됐지요? 그런 상황이죠. 관동 대지진 난지 10년, 그러니까 얼마 안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그 활성 단층대가 들썩이를 그 시점 비슷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대 비교를 한건 2021년과 2011년 10년 뒤에 현재 시점. 23년 관동 대지진, 또 22년도에 많은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29년도의 영향을 본 겁니다. 봤을 때에 1929년도에 사우스 샌드위치에서 강진이 있었습니다. 사우스 샌드위치에, 제가 아까 보니까 사우스 샌드위치에 강진이 있었는데요. 29년도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안 나타나는데, 사우스 샌드위치, 29년도에 6월이었나? 아까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우스 샌드위치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27일 날, 사우스 샌드위치의 8.1의 지금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우스 샌드위치 지금 8.1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 6월 27일 9시 47분 저녁 13초, 지난해 15km. 왜 이걸 보냐면은, 21년도와 11년 동일본 대지진과 10년간의 어떤 그런 상황, 1923년, 22년 관동 대지진 상황과의 한 7, 8년 이후에 지금 상황에서의 사우스 샌드위치 지진이 영향을 준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최근에 사우스 샌드위치 지진이 났죠. 2021년도에. 따라서 이 영향을 준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당시에 재팬의 지진을 한번 봅시다. 보면은요, 보시면은 재팬에 저는 이걸 본 거예요. 미야자키 지진을 났죠. 미야자키, 지금 큐슈 가고시마에 지진이 났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6.7. 지금 보시면은, 자, 가고시마에 지진이 나고 있죠. 비슷하고 보는 겁니다. 이 고쿠아사, 더군다나 야틀찬자, 굉장히 낮지요. 전원의 입지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이런 상태에서, 나가노도 지금 고쿠아사,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황은 어쨌든, 솔직하게 하면은, 안 좋은 건안 좋은 건데, 불안하실 필요는 없어. 데이터로 보죠. 미야자키 봅시다. 미야자키 6.7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비슷해, 가고시마 하고요. 그러고 나서 어디예요? 토바죠. 토바를 쳤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미야자키를 치고 나서 토바를 쳤습니다. 이거 미에현입니다. 그러니까, 미에현을 치고 나서, 그리고서, 토바에 미에현을 6.9를 치고 나서 어디 쳤습니까? 그러고 나서 8월에 미야코를 쳤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두 가지입니다. 이두 군데. 미에현 쪽 토바 여기와 그 다음에 미야코 이두 군데 지역에 강진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느 예, 독일 지역에 기상청을 보겠습니다. 독일 기상청을 진이 날수 있나는 보시면요.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그냥 지금, 지금 뭐 잠시만요. 태풍 이후에 뭐 8일 큰 오늘 지진 저녁 아니다 뭐 8시를 두렵습니다. 보면은 걱정됩니다.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보고 있죠. 이런 마찬가지로 시간 아니에요. 미에현의 강도 토바면은 밑에 지역을 치기 우리가 때문에 다시 한번 좀더큰 문제 자세하게 보면 없이 미에현의 큰 문제 없이 토바라면은 도쿄 태풍 원인입니다. 폐식을 올림픽 폐식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도 독일 기상청 역시도 크게 다르지 다음에 않습니다. 가나가와, 결국 8일 가나가와 결국 8시를 그쪽이에요. 기준으로 봤을 가나가와 또그 얘기 때 여기 나오죠. 보시면은 관동 관동대지진에 대시마를 염려해야 된다. 연구해야지. 결국 그 얘기입니다. 토바 쪽 그다음에 미에현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죠? 그래서 이걸 난카이 트러프 기반도래든지 고찌현 도쿠시마 시코쿠로 에이히메 보기보다는 제가 볼 카가와 때는 도쿠시마 이쪽을 난카이 트러프 뭐 지금 쓰는 걸 카가와 보면서 이쪽보다는 지금 특이한 얼마 것은 전에 그이 난카이 트러프 이 일본 세토나이 카이 기상청에서 쪽으로 많이 발표했죠. 좀 문제 없다고요. 근데 주면서 이제 물론 그 시코쿠래든지 큐슈 이쪽은 좀 문제가 있다고 시코쿠 얘기했지만 다음에 어쨌든 주곡구 난카이 쪽에 트러프 종피를 자체는 많이 뿌릴 문제는 것이다 없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보시면은 때는
뭐 9일 지금 미해안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9일 오전에 아이치라든지 동해안, 대한민국 동해안, 그다음에 동일본제도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간도지역 쪽으로 해서 또 양쪽으로 관동 영향을 준다고 독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 토밭 쪽이 남은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관동 대지진계 유럽 중기 예보센터 미국 기상청 독일 기상청에서는 다 똑같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게 내일 결국에는 오전부터 비를 뿌릴 것이다라는 예 강진 두근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대지 난다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청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강동 큰 대지 도움이 되면 감사드립니다. 도읍구 지역 이 두 군데로 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진의 양상을 봤을 때는 올해에도 미야코에 나섰죠. 그래서 미야코 아니면은 시즈오카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는 감사드립니다.